내가 봤을 때는 이 수강생이 진짜 똑똑하고 지능이 높은 것 같아. 뽑아먹을 거다 뽑아먹고 있거든? 좀 후회가 좀 되긴 하는데,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돈도 아끼고 평생 써먹을 수 있어. 오늘은 수강생 중에서 돈 한 푼 안 드리고 노래가 늘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려고 영상 찍는데, 이건 진짜 진심이거든요. 여러분들이 학원에 다닐 때 어떤 식으로 다녀야 현명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, 아마 보통 학생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.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친구들이 많아서 발성, 여러분들 이거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. 노래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. 노래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본 과정에서 이제 호흡에 에서부터 고음이 날 수 있는 호흡, 고음이 날 수 없는 호흡, 고음이 날 수 있는 성대, 고음이 날 수 있는 발음, 고음이 안 나는 발음,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기본 과정에서 멜로디 적용까지 해줘요. 아,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자랑을 하자면은, 그만둔 학생도 따로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 최초의 학원이죠. 아시죠? 평생 피드백 하는 거. 그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4개월 하고 딱 기본만 다 배우고 그만둔 거야. 이제 노래 적용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신 거지. 이분이 얼마 전에 피드백이 왔거든요. 진짜 가수인 줄 알았어요. 진짜 깜짝 놀랐고, 이 정도면은 노래방에서 다 씹어 먹을 정도? 내가 아니라도를 무반주로 부르는데 진짜 깔끔하게 완창을 해놨더라고. 같이 들어봅시다. 내가 아니라도 눈부시게 사랑받아 셀러라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. 예쁘고 아름다웠던 너의 그 날에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. 어두웠던 내 하루에 빛이 되어주던 그날들을 어떻게 잊고 살아. 진짜 너무 잘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사람이 좀 똑똑해야 돼. 이 사람은 사실 기초를 다 배운 상태야. 호흡은 어떻게, 비브라토 어떻게,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, 성대는 어떻게 늘려야 돼, 어떻게 얇게 해야 돼, 이런 걸 다 배웠어. 노래 적용도 어느 정도 된 상태란 말이야. 4개월 만에 확률이 높은 항목이 있을 거고 확률이 비교적 낮은 항목이 있겠죠. 기본 한 거를 토대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꾸준히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계속 한 거야. 이 사람은 돈도 안 내고. 아, 조금 억울해지는데?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걸 다 배운 상태에서는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. 기본 과정을 다 배우신 분들이 확 늘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더라고. 내가 막 양아치 같은 보컬 트레이너였다면 무조건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, 매주 그냥 학원만 다니세요 라고 했을 텐데, 피드백을 받으라고 하잖아. 그래서 오늘의 결론, 모스토는 지금 피드백으로 레슨을 퍼주고 있어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못 벌고 있다. 그래도 이렇게 늘은 거 보면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열심히만 하세요, 열심히. 전 또 열심히 학생 가르치러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